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60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애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뭐 장가 보낸 다음에 손주가 요만할 때 이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남편 노인네 마음에 안 들어 이래도 그냥 아유 그냥 살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애를 다 키워놓고도 내 인생이 절반이나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재혼 혼자 사시면 더더욱이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적극적으로 재혼 상대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 유명한 대사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실 이혼 숙려제로 이제 전체 이혼이 감소한 효과를 거뒀는데요. 그러나 이혼 숙려제가 막지 못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이죠.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숙려제 가서 좀 일단 좀 숙려 좀 해보시죠. 그러시면 이분들은 아이고 그 숙녀를 20년 넘게 했네요. 무슨 나 이제 액션 참았다가 이제 액션만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보면요 4년 이하의 신혼 부부들이 이혼이 많았어요. 뭐냐면 네. 아 좀 맞춰보다가 안 됐다 포기하는 경우였는데 20년이 넘은 그 제 황혼 이혼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는 내 인생 찾을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20년 이상 부부들의 이혼이 4년 미만 신혼 부부들의 이혼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